Hello to the world. Hello, hola, gracias. Wow. ¿Cómo estás? Yeah. 오늘도 너무 좋은 노래가 나와서 그 노래에 맞는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장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축구장인데 되게 좋죠? 오늘 처음 와본데. 네, 진짜 사람도 한적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약간 망치춤으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미흡한 실력이더라도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웃으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그거 쳤다고. 예, 아 저희도 늙었나 봐요. 네, 숨이 막 차고 있어요 지금.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단추 하나 풀어도 되나? 아, 풀어도 돼. 너무 섹시한가? 오케이, 단추 어렵죠? 바로 잠글게요. 그럼 잠깐 들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단추 잠글 동안 오늘 아티스트가 누군지 소개시켜주세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축구장에서 제가 또 아르헨티나 축구복 이거 누군지 아세요? 자, 보여줄게요. 어? 에인제. 전설적인 윙백이죠. 야, 이거 중학교 때 입은 거라 그래서 지금 터질라 그랬는데 네. 살이 좀 쪄가지고. 이렇게 입은 이유가 오늘 소개해드릴 뮤직비디오가 축구에 관한 거예요. 오. 자, 아티스트는 우리 제이팍, 그리고 어제 했던 우리 그레이. 제이팍 앤 그레이. 네, 자 제목은 엘 토네이도. 토네이도? 엘 토네이도가 무슨 뜻이죠? 토네이도밖에 모르겠어요. 그렇죠. L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도. 근데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뭐 그런 게임 주제곡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저는 맞나요? 이거를 굉장히 되게 좋게 들은 게 피파 온라인 4가 나와요. 피파 온라인 4 주제곡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약간 피파 온라인이랑 약간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했겠네요. 네, 광고성이 좀 있는. 네, 앞에 나오는 그 표지에도 피파 온라인 딱 써 있고 아. 이제 피파 온라인 4가 조만간 이제 릴리즈가 될 텐데. 굉장히 저도 피파 온라인 3를 했던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 박재범님은 솔직히 저번에 나이키랑 했던 Just Do It 뭐 그런 느낌의 약간 노래가 있었잖아요. Run It이라는. 그런 것처럼 이런 스포티한 음악을 딱 만들 때 박재범님처럼 잘 어울린 아티스트가 맞아요. 대한민국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대되는 맞아요. 음악입니다. 그레이도 좋고. 그러면 빠르게 여러분들과 이 좋은 박재범 앤 그레이 노래 El Tornado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쳐보죠. Lit Action. 오. 나이키 광고 같아. 와우. 와우. 스탑. 와우. 야, 랩 존나 잘하는데? 랩 왜 이렇게 잘해? 와, 대박이다. 와. 그냥 초반부터 그 옛날에 막 제이팍님 처음 할 때 막 약간 좀 미성 같은 걸로 더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한껏 풀어지면서 릴렉스했는데 그래도 타이트하면서 정말 듣기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어, 되게 좋은데요. 와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손흥민 골르듯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조져버리는. 네. 가사는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 네. 그냥 뭐 막을 계속, 수 없다 뭐 막을 이런 수 없다.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나아가야 된다. Just do it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럼 막을 수 없이 바로 가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대박이다. 와우. 제가 지금 가사를 조금 들었는데 뭐 헤이러들이 자기 싫어해도 자기 계속 허슬할 거고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자기를 막을 수 없다 이런 노래고 중간에 재밌는 부분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약간 자기의 티키타카 그 축구 영어로 티키타카 이렇게 있잖아요. 패스하고 막 패스 주고받고 이런 것처럼 되게 그런 멋있는 행보를 계속 이어갈 거다 약간 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가사 지금 듣는 것보다 너무 신나서 좋아서. 플로우가 너무 멋있네요. 그냥 진짜 피파 광고인지 모르고 보면 나이키 광고라고 해도 진짜 손색이 없어요. 약간 진짜 뭔가 내 안에 내재된 그런 스포츠 본능을 맞아. 자극하는 축구공 하나만 주면 바로 뛰어가고 싶어. 바로 손흥민 되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오. 진짜 지금 훅이 나왔는데 훅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막 훅이 딱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는 막을 수 없고 like tornado, tornado처럼 자기는 다 폭풍 휩쓸듯이 나아갈 거다.
딱 그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축구입니다. 네, 근데 진짜 그레이가 진짜 훅을 엄청 잘 만들잖아요. 이번에도 뭐 훅은 너무 신나게 잘 만들었네요. 약간 조합이 지금 굉장히 신선한 게 훅을 그레이가 진짜 죽여놓고 그리고 랩에서는 손흥민 같아.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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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셋. 잘생겼다. 하이오미 중에 다 잘생긴 것 같아. 얼굴 보고 AOMG. 와. 야. 이 사람 뭐지? 와. 빙빙 돌아. 외계인이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랩을 잘하지? 존나 잘하는데? 와. 그냥 랩을 잘하는 수준은 약간 지금 이제 반열에서 뛰어넘었어. 우리가 그때 1위라고 했잖아요. 네. 확실합니다. 아 진짜로 저 마음 굳혔어요. 1위는 무조건 J-Park입니다. 와. 진짜로 공식적으로 합시다. 오케이. 자 가볼게. 하나 둘 셋. 기분 좋아 everybody. 와 띠깃띠깃하. 와 대박이다. 진짜 멋있다. 와 차봐. 아니 누가 광고 음악을 이렇게 진짜 보컬로 만듭니까? 정말 솔직히 이거 뭐 피파 온라인 광고가 아니어도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전 무조건 듣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앨범 수준이야. 그냥 앨범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 무슨 광고라고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리얼시시야 이거. 계속 마무리를 해보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와우. 오케이. 이렇게 박재범 핏 그레이의 엘 토네이도를 듣고 왔는데 뭐 들으셨죠? 진짜 저희가 말했죠. 대한민국 1등 넘버원 힙합 뮤지션 J-Park in the building. 인 더 빌딩이었습니다. 진짜로. 와. 대박 사건이야. 그리고 뭐 외국인 친구들 약간 가사 모를 수도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헤이러들이 뭐라 하든 자기는 계속 허슬할 거고 나아갈 거고 우리는 like tornado처럼 니네들 휩쓸 거다. 약간 이런 내용이 전반적이었어요. 맞아. 한마디로 그냥 막는 게 있어도 뚫고 간다. 네. 그 느낌. 그러니까 우리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다.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거. 근데 랩이 너무 시원시원해가지고 네. 진짜 무슨 프리미어리그 경기 본 느낌이었어. 맞아요. 그 진짜. 속도감 있는 경기. 요새 손흥민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리고 정말 AOMG 뮤지션들이 정말 대단한 게 외모도 외모고 그 뮤직도 뮤직이고 요즘에 또 몸까지 다 좋아지셨더라고요. 로꼬도 네. 좋아지고. 맞아요. 근육을 다 정착해서 네.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이거 단추 푸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좋은 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진짜 이 노래를 딱 들으시면서 만약에 조금 뭐 막 힘든 일 있었으면 진짜 우리도 like tornado처럼 다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구장 풍경 한번 보시고. 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디오스. 오케이. 그럼 오늘의 리액션 여기서 마치면서 또 재밌는 뮤직비디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리액션.